강 선생님이랑 윤 선생님은 좀 늦으신다네요. 원장님은요? 원장님? 가셨지? 자, 보이시죠? 이거 법인카드 아니고 개인카드입니다. 원장님께서 특별히 제공한 거니까 오늘 두 발로 걸어나갈 생각들 하지 마세요. 자, 마시고 죽는 겁니다. 건배! 건배! 근데 백선생은 들어보니까 별에서 온 선생님이라고. 쪽집게 강의가 초능력 뺨친다는 소문이 있던데 페이도 꽤 많이 받았다더니 여긴 왜 왔어? 그게 부모님도 이쪽에 계시고 다른 곳에서 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강사계의 도민준이네. 별에서 온 강사? 술 안 드세요? 저 지금 먹는 약이 있어서 술을 못해요. 자, 잔들 쭉 비우시고. 김 선생은 술 안 마시나? 뭐고 백 선생? 저 속은 좀 괜찮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백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예, 잘 들어왔습니까? 덕분에요. 어제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회장은 꼭 커피를 하신다고. 제가 한 발 늦었네요? 아니에요. 이걸로 회장할게요. 고마워요. 내가 봤다니까? 진짜? 백쌤 온 지 얼마 안 됐지 않냐? 야, 남녀 사이에 스파크 튀는데 시간이 문제가. 이제 우리 영주쌤 어떡해? 백쌤한테 마음이 쓰신 것 같던데. 용기 있는 자가 미인, 아니 미남을 얻는다. 상찬이 말로는 김윤쌤이 먼저 사귀자 그랬다던데? 와,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딱. 얌전한 고양이가 누군데?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얌전한 고양이가 누구냐고. 아, 쌤! 누가 들어오면 어쩌려고. 하지 마요. 아, 왜요? 학생들도 다 집에 가고 쌤들도 퇴근했어요. 여기 우리 둘밖에 없어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아, 빨리 이야기해야겠네.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우리 연애합니다! I love you for sentimental. 백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커피도 얻어 마시고 좋네요. 고마워요. 에이, 뭘요. 앞으로 시간 맞으면 종종 커피나 한잔해요. 백 선생님 여자친구 될 사람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자상하고 젠틀한 남자친구랑 연애해서. 잠시만요.
백 선생님 어디에요? 왜 이렇게 늦어요? 보고 싶은데 빨리 와요. 이쌤 그만 가실까요? 유니 씨, 이 방정식의 답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에요. 유니 씨를 향한 제 마음. 와, 백쌤 뭐예요? 학원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아니 그게 아니라 유니씨 이 방정식의 답이 뭔지 아세요? 유니씨를 향한 제 마음이에요. 아! 아 저놈들이 진짜. 유니씨! 유니씨! 현준씨 고마워요, 정말로. 배고프죠?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현준 씨, 저도 현준 씨 좋아하는데 내 마음도 좀 알아주면 안 돼요? 백 선생, 학원에서 그래도 되는 거가? 예? 뭐를? 소문 쫙 깔렸다. 유니쌤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아, 예. 맞아요. 유니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죠. 김쌤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다요. 다 좋아요. 그 착한 것도 좋고 귀여운 것도 좋고. 이야, 백 선생 콩깍지가 진짜 제대로 씌었네. 아, 저 선생님 그 유니 씨한테 선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뭐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아직 유니 씨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선생님은 같이 근무한 지 오래됐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유니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데라면 좋죠. 학원도 가깝고 교통도 괜찮고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주택자금 대출 좀 받으면 34평짜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리해도 사는 게 좋긴 하겠죠? 아, 저 아파트 꼭 사서 나중에 우리 신혼집 했으면 좋겠다. 유니 씨, 나 믿죠? 나 사랑하죠? 유니 씨, 저 믿는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믿어주세요. 네.
현준 씨, 할 말이 있는데 이따가 시간 좀 내줄래요? 현준 씨 괜찮아요? 이걸로 닦아요. 뭐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안 믿겨져요. 윤희 씨, 이거 꿈이에요, 생시에요? 윤희 씨가 제 아이 가진 게 맞아요? 진짜예요? 아이, 내가 아빠가 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겨져요, 진짜. 윤희 씨,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저희 아버지 한평생 저만 보고 사셨는데 이제 어떡해요?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요? 괜찮다 백쌤, 한 고비 넘기셨다며. 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집 마련해서 장가 가는가 싶었는데 이 아버지 치료비에 병원비까지. 백쌤은 능력 좋으니까 페이 많이 주는 데로 가도 되고 앞날이 장창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내라, 어? 그럼 3일학원으로 가는 거네. 하기야, 여기보다 거기가 100번 낫지. 보수도 훨씬 좋고 대우도 잘해주나 보던데. 이렇게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드렸습니다. 헤이, 내한테 뭐 미안할 게 있나. 저 선생님, 저도 몇 달간 좀 쉬었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고? 김쌤은 또 왜?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잠깐 쉴까 하고. 아, 이거 수상한데. 혹시 두 사람 살림이라도 차리는 거 아이가? 맞지? 맞지? 얘들아. 쌤, 잘 지내시죠? 어, 선생님은 잘 지내지. 쌤, 애기 낳으셨어요? 배가 훌쭉한 거 봐선 애 낳으신 거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며칠 전에 여기서 백쌤을 만났는데요. 백쌤! 쌤, 완전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쌤, 근데 아기 옷은 왜 보세요? 결혼하셨어요? 어? 했다 그래. 결혼했다 그래. 아기 가지셨나 보네요. 언제 낳아요? 아, 그게... 아, 지금 쌤이 좀 바빠가지고 내가 나중에 따로 한번 연락할게. 어, 갈게. 미안. 백쌤 뭔데? 학원에는 말도 없이 결혼하시고. 야, 쌤 두 분 다 딴 학원 가셨는데 우리 학원에 이야기할 이유가 있냐? 하기야, 그건 그렇지.
나도 김쌤한테 연락할까 했는데 아, 이미 끝난 사이라 연락하면 뭐 하겠노 생각이 들더라고. 끝나요? 누가 끝났는데요? 두 사람 같이 그만둘 때 헤어진 거 아니었나? 그 이후에 이쌤이 뭐? 결혼? 상대는 누군데? 잘 지내셨습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놀라셨죠? 제가 백 선생님 좋아했는데 마침 김윤희 쌤이랑 끝났다고 해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 대시했어요. 저도 윤희 씨랑 평생 갈 줄 알았는데 그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영주 씨 정말 사랑합니다. 난 또 이쌤 사람 놀래킬래. 아무튼 축하한다. 그래서 나는 두 사람 관계 정리되고 만난 건 줄 알았는데. 개만도 못한 자식, 나쁜 새끼. 뭐예요? 지금 남의 집에 함부로 찾아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당신이야말로 뭐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랑 나 사이에 끼어서 이런 더러운 짓 해도 되는 거야? 끼어들긴 누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다 자기야. 이 여자 말 믿지 마라. 내 이 여자는 끝나고 당신 만난 거다. 진짜다. 어? 백선생님에 대한 제 마음 몇 번씩 걷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윤희쌤이랑 사귀는 거 보면 내가 뭐 하는 짓인데 이건 못할 짓이다 하면서도 죄송해요 백선생님. 이런 말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미쳤나 봐요.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영주 씨, 내일 되면 저 또 기억 못할 것 같은데 백선생님도 제가 그냥 헛소리였구나 생각하고 오늘 말은 잊어주세요.
아까 말 못한 게 있는데 저 윤희 씨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리하려고 했어요. 현준 씨, 나 딸기 먹고 싶은데. 우리 해피가 딸기 먹고 싶대요. 내일? 아, 내일은 아,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아, 그게 윤희 씨 만나서 관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알겠어요. 나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유, 벌은 왜 받아요. 그 사람이랑은 내일 정리할 사이고 우리는 조금 일찍 만났을 뿐인데. 자, 이건 우리 해피 거. 우와. 그리고 자, 이거는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윤희 씨 거. 아유, 아 윤희 씨, 해피 놀라요. 뭐 어때요? 엄마가 아빠 사랑한다는데. 고마워요, 현준 씨. 당신 만난 것도 행운이고 이렇게 당신 아이 가진 것도 정말 행운인 것 같아.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아이고, 내가 더 고마워요. 해피 낳게 해줘서. 딸기 얼른 씻어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현주 씨. 아, 유리 씨, 제가 할게요. 현준 씨, 어떻게 됐어요? 김 선생님 상처 많이 안 받았어요. 유리 씨, 그 제가 한다니까요. 김윤이냐, 이영주냐. 엄마 되려니까 무섭고 떨리는데 너무 행복해요. 당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윤희 씨,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욕해도 좋은데 저 아기 아빠 노릇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건강도 그렇고 당장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결혼할 형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이 키울 능력은 더더욱 안 되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 강경화를 앓고 있어서 정말인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요, 정말. 감쪽같이 이중생활하면서
사람 농락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 애들을 안 만났더라면 저 그 남자의 정체를 평생 모르고 살 뻔했어요. 다 지난 일이라고 참아보려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생각할수록 분하고 소름 끼쳐요. 일단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땐 장차 신혼집으로 쓸 수도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의견을 나눈 점, 그 직후에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한 점을 볼 때 묵시적으로 두 사람 사이엔 약혼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시면 승소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먼저 애인 있어도 내가 좋다고 그래서 그런...